오늘 리뷰는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시리즈의 메가 페트롤컵 메가 파이어컵.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시리즈의 초반 상품이었던 이제 헤드컵 시리즈의 메가 사이즈업 버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나 간단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 역시 펀샵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발매 전에 샘플을 제공받아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펀샵에서 어린이날 맞이 할인 이벤트! 펀샵 단독으로 33% 할인 쿠폰을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쿠폰 지급받아서 구매하시면은 55,000원이 33% 할인되어서 36,900원에 각각 메가 페트롤컵, 메가 파이어컵, 그리고 지난 시간에 리뷰한 이 스톰 체이서까지 각각 36,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4월 8일 오전 8시까지만 진행되는 이벤트라고 하고요. 동시에 진행되는 건너볼릭 단독 프로모션, 이 세 제품, 각각의 제품들 아무거나 구매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총 세 분에게 캡틴 커맨더를 드립니다. 구매하시면서 배송 메시지란에다가 건담올릭이라고 기입하면 자동으로 참여가 완료된다고 하고요. 앞선 이벤트와 동일하게 4월 8일 오전 8시까지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4월 15일에 별도 연락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메가페트롤컵 메가파이어컵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패키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둘 다 기본 형태는 비슷합니다. 오른쪽에는 헤드 형태의 이미지, 그리고 좌측에 투명으로 해서 안에 제품이 비춰지는 형태, 그리고 페트롤컵은 파란색, 그리고 파이어컵은 빨간색의 바탕 컬러를 하고 있죠. 박스의 두께는 둘이 동일한 형태입니다. 사이즈 자체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특징을 보면 메가 사이즈업, 그리고 액션 사운드와 라이트 작동이 된다고 하고, 거대한 메가 배지가 포함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메가 사이즈업이냐, 짠! 기존의 헤드컵 시리즈의 페트롤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스가 뭐 거의 두 배는 커진, 정면은 거의 두 배가 아니라 세 배인가? 세 배 가까이 커졌고, 두께가 차이가 엄청나요. 두께 차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엄청나, 사이즈가 많이 다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먼저 들죠. 그러면 박스 오픈! 짠! 자, 먼저 큼지막하게 블리스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부속품들 이것저것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야, 이거 메가 페트롤컵도 이게 있구나. 전시대가 있네요. 이번엔 메가 파이어컵! 짠! 아, 역시 큼지막하게 거대하게 블리스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메가 파이어컵의 전시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부 다 꺼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전부 다 꺼내고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구성들 한눈에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눈부시고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이 메가 배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배지의 중심부가 전체 코팅, 빛의 난반사가 그냥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대박이에요. 엄청 멋집니다, 진짜. 장난 아님, 진짜. 거기에다가 기본 디자인들과 디테일들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안쪽에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고요. 뒷면은 이제 기존의 헤드컵 시리즈와 동일하게 메가 헤드컵을 여기다가 끼워서 전시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기존 기믹 그대로 이렇게 전개하는 기믹도 있습니다. 펼쳐주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기존 헤드컵 건 어땠냐? 물론 기존 헤드컵 시리즈에도 배지는 있었죠. 이렇게. 와우,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이제 뒷면도 마찬가지 사이즈가 확 커졌고요. 디테일도 더 추가됐어요. 원래는 이 주변으로는 디테일이 없었는데 겉부분에 디테일이 더 추가됐고요. 뭐 무엇보다 이제 정면에 코팅이 너무 이게 눈이 부시네요. 와우, 좋습니다. 아주 페트롤컵 파이어컵에 들어있는 이 메가 배지는 동일한 사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코팅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디자인도 같죠. 눈이 부시다 그냥. 좋다. 그리고 무장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먼저 페트롤 매그넘. 기존의 헤드컵은 어땠느냐, 짠, 이랬습니다. 차이가 극명하죠.
아무래도 기존 헤드캅 시리즈는 사이즈가 작은 만큼 이제 색깔이 들어가기가 힘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이즈가 커지면서 파츠의 분할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것저것 추가됐습니다. 특히나 메탈릭 블루 그리고 메탈릭 골드 컬러가 아주 멋들어지는데 이 파란 색깔의 색감이 되게 좋네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기믹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 무엇이냐? 우리 어른들에게는 아주 추억의 기믹 바로 총알 발사! 와우! 이런 스프링 기믹이 옛날 완구들엔 좀 있었잖아요. 와 이게 너무 오랜만인데 이거 이게 사정거리가 얼마나 될까 싶어가지고 지금 저 배경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발사! 와우 깔끔! 나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는데요? 좋은데? 그리고 메가파이어 카베 부장 파이어 X! 이쪽도 업그레이드 많이 됐습니다. 기존의 헤드캅 같은 경우는 이제 파츠 분할이 있기는 했지만 이 날 부분만 흰색이었다면은 아예 바뀌어가지고 이제 금색 부분도 날 부분이 이제 파츠 분할이 됐다든가 금색의 라인이 추가됐다든가 전체적으로 빨간색 부분들의 파츠 분할이 되어 있다든가 구조가 전체적으로 아주 좋아졌습니다. 깔끔하고 이뻐졌어요. 그리고 메가 페트롤 캅, 메가 파이어 캅 일부러 전시대에다가 먼저 이렇게 전시를 해봤어요. 확실하게 세웠을 때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아주 좋네요. 기왕에 꺼낸 거 기존의 페트롤 캅의 전시대랑 파이어 캅의 전시대 전시대에서도 사이즈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디자인적인 부분도 차이가 나는데 기존의 헤드캅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살짝 안쪽을 팔 수 있게끔 돼서 여기다가 이제 헤드로 변형했을 때 전시할 수 있게끔 했다면은 아예 이제 윗부분에 디테일들이 엄청 추가가 됐어요. 디테일들이 엄청 추가가 돼가지고 딱 이 중앙에 사이즈에 맞게끔 메가 배지 사이즈에 맞게끔 실루엣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 헤드캅 전시대 뒤에 있던 정보들이죠. 이런 정보는 이렇게 바로 위로 올라갔죠. 자 그럼 메가 페트롤캅 메가 파이어캅 본체 각각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페트롤캅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가 페트롤캅 일단 첫인상이 뭐냐면은 와 파츠 분할 많이 됐다 라는 느낌. 굉장히 여기저기가 파츠 분할이 됐다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거기다가 코팅 파츠도 굉장히 많이 쓰였네 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금색 파츠로만 사용됐던 그런 부분들이 코팅된 데가 되게 많고요. 거기다가 사이즈도 상당히 큰 사이즈. 이 정도면은 앞서 리뷰했었던 이제 스톰 체이서와 비슷한 정도인데 일단은 메가 사이즈업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커졌는지 기존의 헤드캅, 페트롤캅을 가지고 왔습니다. 빠밤! 뭐야 두 배 커졌네? 기존 헤드캅 시리즈로 나온 게 14cm. 14cm인데 이쪽이 22cm네요. 약 8cm가량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체감상 어깨도 있고 이렇게 높이가 있다 보니까 훨씬 커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엄청난 사이즈업이긴 하네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볼륨감 역시 둘이 비교했을 때 메가 페트롤캅이 월등히 크다. 거기다가 기존에는 이제 일반 파츠였던 부분들이 코팅 파츠로 바뀌었다거나 막 여기저기 이제 광택이 도는 게 조금씩 느껴지죠. 여기저기가.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머리에도 코팅 파츠가 이것저것 들어갔습니다. 당장에 귀 부분이나 이마에 있는 배지 부분 원래는 이 부분이 기존 거에서는 이렇게 도색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코팅 파츠로 바뀌었다. 덕분에 이제 빛이 반사됐을 때 보는 맛이 한층 더 좋아졌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번쩍번쩍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역시 잘생겼죠. 예,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시리즈 볼 때마다 느끼지만 얼굴 참 잘생겼다라는 느낌.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보면은 흉부에 있었던 이 별 모양 주변에 금색깔 디테일한 부분들 빨간 색깔 라인 이런 부분들이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졌고요.
기존의 페트롤캅에서는 이 빨간색 부분이 도색 처리로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파츠 분할에 더 추가가 되었다. 그리고 기존 페트롤캅에 없었던 어깨 흰색깔 라인이 도색으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컬러가 다채롭다 느꼈던 게 이것 때문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복부에도 메탈릭 컬러로 해서 라인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 역시 기존의 페트롤캅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복부에는 그냥 흰색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골반의 금색깔 부분이 코팅 파츠로 바뀌었다거나, 그리고 아래쪽에 빨간 색깔 포인트가 늘어났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상체, 특히나 몸통만 보더라도 컬러 추가 및 분할이 더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등 부분은 이제 헤드 모드로 변형했을 때 모자가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 금색이 다 코팅 파츠입니다. 전부 코팅 파츠입니다. 변형했을 때 나오는 이 턱 부분도 코팅 파츠로 쓰여서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한 파츠 분할을 보여주면서도 어마어마한 컬러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앞부분에 이제 코팅 파츠가 쓰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빛반사가 되면서 지금 그 바로 위에 있는 라인이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원래 메탈릭 블루 컬러입니다. 메탈릭 블루 위에 이제 금색이 반사되면서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는 요런 정도까지 빛반사가 아주 좋은데, 코팅 파츠가 아주 멋들어지게 쓰였다 볼 수 있겠고, 어깨 주변의 디자인 자체는 이제 헤드 모드가 됐을 때 모자가 될 부분들이죠. 금색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도색이 됐습니다. 큼지막한 부분이라 가지고 색깔도 아주 강렬하게 보기 좋게 잘 됐고요. 그리고 어깨 뒤쪽으로도 이제 변형했을 때 귀가 될 부분 금색 라인과 빨간 색깔 포인트에서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어깨 뒤쪽에 장식 부분들 흰색과 파란색의 파츠 분할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모드 됐을 때가 또 컬러링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파츠 분할도 아주 멋들어지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쪽 보더라도 안쪽에도 디테일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로봇 모드에서는 좀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겉에 드러나니까 확실히. 그리고 이 안쪽도 기존에 디테일이 없진 않았지만은 아무래도 파츠 분할된 부분들이 드러나는 이렇게 구멍 뚫린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아주 멋들어지게 잘 됐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팔도 보면은 관절이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이제 색깔이 다르다던가, 원래라면은 이 팔꿈치 관절이 그냥 좌우 분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쪽으로 파츠가 더 들어갔죠. 더 생겼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훨씬 관절도 자연스럽게 됐고, 팔뚝의 디테일이나 아니면은 파란 색깔 라인 같은 것도 아주 멋들어지게 잘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 바로 손가락 가동. 와우,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 개별 가동은 아니고 전체 한 번에 가동을 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야 이게 장난감이라고요? 손가락 가동이 생겼다고요? 이거 진짜 놀랐어요. 진짜 정말로. 거기다가 손가락에도 디테일이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의 각진 형태라든가 이런 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 보면은 이 골반 위쪽으로 프레임 형태의 파츠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요 허벅지 라인이나 이런 것도 아주 보기가 좋죠. 허벅지 뒤쪽에 굴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다리 앞쪽으로도 패널 라인 들어가 있다거나, 요 무릎 외장 이렇게 들추었을 때 나오는 부분도 여기도 이제 도색이 아니라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릎 외장은 코팅 파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주 멋지고요. 기존 헤드캅에는 없었던 이 무릎 디테일도 더 추가가 됐어요. 원래는 이런 라인이 없었는데 라인도 더 추가가 됐고요. 정강이의 디테일한 부분들 역시나 파츠 분할로 됐습니다. 기존엔 도색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의 디테일도 심플하게 잘 들어갔고, 뒤쪽도 그렇고, 거기다가 발도 보면은 겉에 도색이 더 추가가 되기도 했고, 원래 도색이었던 요 금색 부분이 파츠 분할로 바뀌었다거나, 발바닥에 디테일이 추가됐다거나, 특히나 안쪽이 비어 있었는데 발바닥 안쪽이 또 이렇게 프레임 컬러로 도색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디테일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가 페트롤 캅의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목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축을 이용을 해서 좌우로 크게 회전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기본적으로 아주 기분 좋은 라쳇 관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깨도 들어 올려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들어주면 좀 크게 앞으로 들어줄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바깥쪽에도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약간 어깨를 들썩인다는 느낌의 가동도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기존 페트롤카에는 없었던 관절 8회전 관절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액션, 다양한 각도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팔꿈치도 라쳇 관절로 90도가량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팔 움직일 때 보면은 어깨를 좀 이렇게 뒤로 넓혀서 어깨를 들고 팔도 안쪽으로 회전시켜주는 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허리 가동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바로 고관절로 가봅니다. 고관절 역시 기분 좋은 라쳇 관절, 아주 기분이 좋은 소리, 여기다가 옆으로도 크게 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무릎은 역시 라쳇 관절로 해서 90도가량 가동을 해주고요. 발목이 안쪽으로 꺾고 바깥쪽으로 꺾는 이런 축관절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다 발 뻗는 거 그대로 뻗어줄 수 있고 역시나 라쳇 관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올려주면은 90도 이상 가동을 하니까 이거 참고하고 있으면은 포지 잡기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기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메가 파이어 캅! 전신이 붉은색으로 감싸져 있는 아주 멋들어진 그런 파이어 캅입니다. 이쪽 역시 메가가 되면서 사이즈도 커지고 금색깔의 코팅 파츠가 여기저기 또 쓰였기 때문에 아주 또 화려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역시나 기존의 파이어 캅과 비교를 해보면 와, 이쪽도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마찬가지로 두 배 사이즈는 되는 것 같은데 사이즈 재볼게요. 역시나 기존의 헤드캅 시리즈는 14cm 정도고 마찬가지로 22cm 정도. 머리까지 따졌을 때 역시나 8cm가량 커졌다. 아, 그렇지만 어깨 넓이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커진 느낌이 많이 든다. 체감상은 훨씬 크다라는 느낌이고요. 볼륨감으로 봤을 때도 와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메가 사이즈업 하면서 어깨 볼륨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런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머리 역시 아까 페트롤캅과 비슷하게 이마의 배지 부분은 코팅 파츠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파이어캅은 이 부분이 도색 처리였죠. 일반 도색. 그리고 턱 부분, 기존에는 전부 다 빨간색에다가 그냥 금색깔 포인트 컬러가 다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에다가 이제 검은색도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됐고요. 물론 금색, 도색 깔끔하게 잘 되어 있지요. 그리고 파이어캅답게 그 특유의 모자 디자인을 아주 멋들어지게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금색깔 라인도 양옆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제 각진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메카닉스럽다, 로봇답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통! 흉부에 불꽃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금색으로 멋들어지게 도색되기도 했고 양옆으로 이제 가슴 양옆에 이제 검은색깔 포인트로 도색이 들어갔는데 예전에 파이어캅은 디테일은 있었으나 색깔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검은색으로 도색이 들어갔고 놀란 것 중 하나가 이 복부인데 이 빨간 색깔 화살표 하나 보이세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음각으로 파여있고 땡이었는데 마치 데칼처럼 색깔이 들어갔다. 오, 이런 포인트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옆구리에 금색깔 포인트들 파츠 분할 다 됐고 그리고 골반에 와우, 금색 파츠 분할이 아주 멋들어지게 됐다. 이 부분도 기존 파이어캅 같은 경우는 가운데만 금색이고 양옆엔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야, 좋아요. 색깔 아주 이뻐요. 거기다 등 부분 역시 이제 변형했을 때 얼굴이 되는 부분 그리고 모자가 되는 부분 여기에 금색깔 코팅 파츠들이 쓰인 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턱 부분이 될 부분도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어깨 나중에 이제 모자가 되는 부분이죠. 변형을 했을 때 여기에 금색 라인도 파츠 분할인데다가 앞부분부터 큼지막하게 코팅 파츠를 사용한다거나 바깥으로 갔을 때도 또 드러나는 부분에 코팅 파츠, 금색깔 분할 등등등 아주 금색깔이 아주 화려하게 분할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어깨 같은 경우도 이 금색깔 라인 원래는 없었던 부분인데 라인만 있었어요. 라인만. 네, 여기도 도색이 더 추가됐다거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팔도 육중한 느낌 있게 아주 멋들어지게 조형이 됐고요. 손 역시 손가락은 가동식입니다. 아주 보기가 좋아요. 손가락 디테일 역시 아주 멋들어지게 조형이 됐습니다. 아까 페트로캅은 흰색 손 그리고 파이어캅은 검은색 손이라서 이렇게 서로 손을 비교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팔의 안쪽에도 이제 디테일한 패널 라인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허벅지 쪽 먼저 보면은 이제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 부분이 이제 파츠 분할됐다거나 아니면은 허벅지 정면에도 디테일이나 굴곡이나 이런 걸 좀 더 볼 수가 있기도 하고 뒤쪽 역시 디테일이 더 추가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 정강이에 역시 금색깔 코팅 파츠가 사용이 됐고요. 다리 뒤쪽 역시 코팅 파츠가 사용이 됐습니다. 아주 큼지막하게 쓰인 게 아주 보기가 좋아요. 다리 바깥쪽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도 보면은 검은 색깔의 굴곡이 있는 형태, 그리고 발바닥 디테일도 더 들어갔고 발 안쪽 역시 이제 막혀있는 형태로 디테일이 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어캅의 가동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목은 축관절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깨도 페트롤 캅대랑 동일하게 기분 좋은 라쳇관절과 함께 팔을 옆으로 들 수도 있고 페트롤 캅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어깨를 위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페트롤 캅 같은 경우는 어깨를 뒤로 넘기는 관절이 있는데 변형 구조상 이쪽이 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어캅은 어깨 관절이 이제 상하 가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팔 회전 관절이 생겼습니다. 아주 아주 기분 좋은 형태로 또 포즈를 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팔꿈치도 90도 조금 넘게 가동을 해주고요. 고관절 역시 아주 크게 크게 들어줄 수 있기도 하고 옆으로 드는 것도 무리 없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무릎도 90도가량 가동을 해줍니다. 어우, 소리들이 막 그냥 아유. 발목 역시 안으로 꺾어주는 관절이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발목 앞뒤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무릎 꿇기 역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페트롤 캅과 파이어 캅 기믹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포즈도 좀 잡아봐야겠고요. 일단 무장을 손에 쥐는 방식이 서로 조금 다릅니다. 페트롤 캅은 손을 벌려주고 페트롤 매그넘을 손바닥의 위치에 맞춰서 조인트를 끼워주는 형태. 그리고 파이어 캅은 파이어 X를 손을 펴고 손목 방향으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끼워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끼우고 손을 쥐면 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포즈 취해봤습니다. 마치 전투에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 자세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고요. 이쯤에서 버튼을 눌러서 사운드와 LED 기믹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배터리 박스 위치는 흉부입니다. 가슴 양옆으로 잡을 수 있는 돌기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벗겨주면 배터리 박스가 나옵니다. LR44번 배터리 3개씩을 사용을 하는데 사전에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파이어캅 역시 동일한 위치에 배터리 박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스위치도 동일합니다. 헤드 모드가 됐을 때 턱입니다. 턱. 대신에 이 라이트 기믹에는 온오프가 있어서 이 스위치를 3초간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온 상태고요.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행동을 하면 이러면 오프예요.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3초 이상 누르고 온 상태에서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면 한 번 더 자, 페트롤 매그넘을 장전하고 발사하는 효과음이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페트롤 캅이 출동할 때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참고로 이 스위치 눌렀을 때 로봇 모드의 눈에만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헤드 모드의 눈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변형했을 때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파이어 캅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3초 이상 눌러서 전원을 켜주고 사이렌 소리는 동일하고요. 다음 이렇게 파이어 X를 휘두르는 것 같은 효과음이 흘러나왔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아, 이렇게 파이어캅이 출동하는 효과음이 나오게 됩니다. 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렀을 때 헤드 모드의 눈에도 동일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메가 사이즈가 되면서 기믹이 하나 더 추가됐는데 이 메가 배지를 방패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팔에 조인트가 더 생겼는데 이 부분에다가 맞춰서 끼워주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가 배지 자체를 방패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 포즈도 한번 취해볼까요? 패트롤캅 먼저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아, 방패로 막으면서 매그넘을 발사하려는 포즈 한번 취해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파이어캅이랑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을 정도의 기믹인데 근접무장인 파이어X를 들고 있는 모습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천천히 다가가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두 헤드캅을 헤드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할까요? 먼저 메가 패트롤캅! 일단 뒤로 돌린 다음에 패트롤 매그넘을 이 종아리에다가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고서 다리를 오므려주면서 다리 사이에 끼워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벨도 뻗어주죠. 그리고 앞으로 와서 다리를 그대로 앞으로 90도 들어주고요. 요 무릎 관절도 무릎 외장을 들어 올린 다음에 90도 위로 들어주면 됩니다. 이 다음 팔은 쫙 뻗어주고 그리고 머리 뒤에 있던 커버를 펼쳐서 머리를 덮어주고 팔을 앞으로 90도 뻗고 팔에 있던 장식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 어깨를 위로 들어 올리면서 이 머리 위에 있는 조인트 맞춰주고 이 손목 안쪽 조인트랑 발 조인트 맞춰주고 그러면서 이 모자 라인이 잘 맞았는지 확인하면서 다듬어준 다음에 반대쪽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메가 배지 가지고 와서 뒤집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올려주면 패트롤캅 헤드모드의 완성!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파이어캅도 해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로 일단 다리 사이에다가 파이어 X 무장을 고정을 해주고요. 발은 그대로 다시 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려서 다리를 90도 들고 무릎도 90도 들고 그리고 머리 뒤에 있던 커버를 펼쳐서 덮어주는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패트롤캅이랑 비슷한데 팔에서 변형 구조가 조금 바뀝니다. 먼저 손을 안으로 수납 그리고는 팔꿈치를 90도가량 꺾어주고 어깨 외장을 바깥으로 펼치고 팔을 덮어주면서 이 팔 바깥이랑 내부를 고정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들면서 이제 위에 있는 조인트 맞추고 아래쪽에 이 허벅지 쪽의 조인트와 팔 안에 있는 구멍 이 부분도 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팔 들면서 위에 맞추고 아래 맞추고 하면은 변형이 끝나죠. 마지막으로 이 발등에 있는 구멍과 이 뒤에 있는 조인트가 위치가 잘 맞았는지 해서 잘 포개주면은 변형이 끝납니다. 그리고 메가 패치 가지고 와서 뒤집은 다음에 헤드모드를 고정! 메가 패트롤캅, 메가 파이어캅 헤드모드 완성입니다. 큼지막합니다. 아주 큼직한 게 아주 보기가 좋아요. 마음에 드는데요. 쭉 돌려보더라도 이제 뒤쪽으로 접혀져 있는 다리가 보인다던가 이제 무장들이 보인다던가 적당한 것 같은데요. 이 뒤통수 돌려도 이제 심심하지 않고 코팅 파츠도 보이겠다, 디테일도 보이겠다. 특히나 옆모습이 참 마음에 드네요.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된 코팅 파츠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 헤드캅과는 어느 정도 사이즈 차이일지 이것도 약 두 배 가까이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사이즈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단 패트롤캅 같은 경우는 코팅 파츠가 정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모자 부분에도 코팅 파츠 범위가 넓어진 만큼 금색 범위가 넓어진 만큼 아주 멋들어진 그런 컬러링 정면이 정말 멋있네요. 옆면도 이제 귀 부분에 코팅 파츠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온 상태로 얘 눈이 이게 LED가 엄청 밝아요. 엄청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어캅의 헤드모드인데 턱 부분에 파츠가 분할된 부분이나 요 금색 부분도 분할된 부분 이런데 아주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마에 코팅 파츠 이 부분들이 제가 왜 이마들을
페트롤도 그렇고 파이어도 그렇고 왜 강조하냐면은 기존 버전 같은 경우 이마가 코팅 파츠가 아니었거든요. 사출 파츠였고 더구나 사이즈가 작았던 것들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코팅 파츠가 되면서 아주 화려해졌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마 부분에 코팅 파츠가 좀 보기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헬멧 부분에 이 금색 라인도 파츠 분할이 된 데다가 코팅 파츠 여기저기 지금 옆부분에도 많이 쓰였고 뒷부분도 큼지막하게 쓰이니까 아주 보기가 좋아요. 마찬가지로 아 밝다. 와 진짜 밝은 게 너무 보기 좋은데 대박이에요 진짜. 와 특히나 이 눈 부분 큼지막하니까 이거 진짜 보기 좋은데요. 아 참고로 이 메가 배지 전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를 살짝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은 뒷부분이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식품처럼 전시하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최강경찰 미니특공대의 메가페트롤캅, 메가파이어캅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둘 다 사이즈가 두 배 가까이 커지면서 관절도 다 이제 라쳇으로 변경됐고 색깔의 분할, 도색의 추가 등등등 굉장히 매력적인 형태로 이제 사이즈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큼직한 걸 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또 들어봅니다. 그게 아니라도 가지고 놀기가 쉬워요. 뭐 이제 사운드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변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선물해주는 것도 꽤 괜찮은 그런 상품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씨.